에메랄드 홍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시스템 강의를 맡았고요. 너무 멋진 이기욱 사장님 강의 다음에 제가 이 순서를 맡아서 더 떨리네요.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나는 이 사업 제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할 당시 제 모습을 좀 설명해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 알아볼 당시 결혼 10년차 좀 넘었던 가정주부였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였고요. 아이가 아토피, 비염 뭐 이런 걸로 되게 고생하고 있을 때, 그리고 결혼 한 10년 정도 되면 좀 넘으면 어떤 상황이겠죠? 대부분? 저는 한 결혼 생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제가 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제가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 결혼 전 저희 남편을 회사에서 만났고요. 정말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서 내가 결혼과 동시에 내 인생은 달라지겠다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되게 빨리 결정을 했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살아가면서 많은 현실 점검을 합니다. 그 현실 점검 속에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랑 남편이 원하는 건 좀 다르구나. 내 꿈을 남편이 이뤄줄까? 막 이뤄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생활 속에서, 제가 아메이를 그때 만났어요. 제품으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제품으로 만났고, 그 제품을 통해서, 저희 아이가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그 엄청 많이 아이가 좋아지는 걸 보고 저도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관심이 또 생기겠죠? 그 관심을 저는 제 친구가 아주 좋은 방법으로 안내해 줬어요. 그냥 계속 제품만 쓰게 한 게 아니라 이런 장소에 나오게 해준 거죠. 그때 제가 좀 제품을 좀 더 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자리에 나왔고요. 이 자리에 나왔더니 저렇게 아까 이기욱 사장님 같이 그런 멋진 분을 만난 거죠, 제가. 그런 멋진 분을 만났고요. 저같이 이렇게 평범하고 10년 동안 경단녀죠. 집에서 아이만 키우고 제가 늘 만나는 사람 속에서는 꿈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분을 늘 브런치를 먹으면서 지냈던 저한테는 이런 자리가 너무 낯설었어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성공 시스템이라는 A스텝을 들었을 때 더 낯설었겠죠. 내 거 같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스템을 계속 배우고 내가 이 시스템 안에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자신이 없었어요. 되게 아메이를 전달하면 아메이를 우습게 보시거나 아메이 물건 파는 일이야 이렇게 접하시는 분 되게 많죠. 근데 저는 그렇게 접하질 않았어요. 아메이가 좀 저보다 엄청난 대단한 일이었고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게 느껴졌어요. 저는 오히려. 그리고 이런 A스텝을 들어도 이런 성공 시스템이 있어도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 이런 자리에 제가 나왔습니다. 왜 나왔다고요? 좀 궁금해졌어요. 그런 자리에서 이 A스텝에 덱스터 에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냥 따라만 하면 된대요. 그 8가지를 따라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제가 처음부터 그걸 따라했을까요? 따라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다른 삶을 살았고요. 제 주변에서는 열심히 사는 사람은 많았지만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부자는 되고 싶었지만 그거에 대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늘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었고요. 제 주변에 제가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아까 이기욱 사장님 같은 분 아니면 멋진 분들 여기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을 제가 여기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제가 이런 A스텝 성공 시스템을 따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저도 이 시스템을 처음부터 딱 듣고 바로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 거는 아니었어. 근데 좀 시도해보자 라는 방법으로 계속 이런 자리에 나왔고요. 그 스텝 하나를 밟아가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너무 제가 자신이 없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 잘할 것 같은데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자리에 맨 꼭대기에 앉아 있었고요. 듣고 있었어요. 그냥 얼마나 스피치하며 이런 게 있죠. 그런 게 얼마나 자신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이런 자리에 왔거든요. 저한테 스피치 시키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그냥 난 듣고만 가겠다. 난 그냥 열심히 듣고만 가고 내 아이만 열심히 키울 거야. 나는 사업은 아니야. 라는 말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 지금 입에 나와서 시스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그냥 따라 하시면 되고요. 믿고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스템대로 밟아가시면 반드시 성공하고요. 되게 검증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덱스터 에고 시스템 아시죠? 키는 저만 하시대요. 키는 저만 하시고요. 되게 가난하셨고요. 저처럼 자신감도 없으셨고요. 또 말더듬이었어요. 그런 분이 60년 넘게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업가죠. 리더. 그리고 우리의 스폰서이기도 하시죠. 예. 그런 분의 시스템을 저희가 배우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아 나 저분처럼 되고 싶다 라는 꿈도 생겼어요. 꿈이 없던 제가 그런 꿈도 생긴 이런 방법을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 A스텝에 8가지 단계가 있어요. 아까도 꿈으로 끝나셨죠? 꿈을 꿔야 되고요. 두 번째 결단을 또 하셔야 돼요. 또 세 번째 명단. 내가 결단을 한 후에는 반드시 나와 함께 꿈을 나눌 사람이 반드시 생각나실 거예요. 정확히 알아보시고 정확히 꿈을 꾸신다면 나와 함께 성공해서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이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만남을 위해서 계속 이런 자리에 초대를 하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 성공적인 미팅. 그런 분과 함께 계속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미팅을 하시고요. 그 분에게 계속 제가 미리 경험했던 걸 알려드리는 그런 후속 조치도 해드리고요. 아주 내가 실패하지 않게 아니면 제 의회 스폰서님과 함께 시스템을 이용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그걸 복제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꿈이죠. 솔직히 저는 꿈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꿈이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꿈꾸는 거, 그리고 부자로 생각하는 꿈꾸는 방법까지 저는 배웠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하려면 꿈이 많으셔야 된대요. 꼭 꿈은 성공의 시작이라고도 얘기해 주셨어요. 꿈이 크고 분명하면 어떤 작은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그런 강력한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저는 그냥 하기 싫은 게 많았던 사람이었고요. 내 꿈을 내 남편이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아주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강력한 내가 꿈이나 아니면 나의 간절함 이런 게 있다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꿈이 없다면 내가 여기서 찾고 그걸 키워나가면 된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저한테 믿어지더라고요. 그런 말이 믿어지더라고요. 꿈이 꼭 있는 사람만 해야 된다고 했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자리에서 꿈을 다른 사람의 꿈을 내 거로 만들고 내가 꿈이 없다면 그걸 만들어라. 그리고 키워라. 아니면 하기 싫은 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주 간절함이 생겼어요. 저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일찍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되게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부자 아빠. 왜 나한테는 부자 아빠가 없는 거지? 또 그리고 결혼을 했더니 왜 나는 부자 남편을 못 만났지? 막 이런 생각. 내가 어떻게 해볼 생각은 안 하고 내 주변 환경을 늘 불만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죠. 그래서 특별히 뭐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요.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뭐 특별히 어디 여행을 가자 그래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죠? 너무 피곤하고 뒷정리하는 게 더 힘들어. 아우 진짜. 그런데 제 아이가 있잖아요. 제 아이는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 아이한테만큼은 이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고 싶은 사람은 있었어요. 정말 멋진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저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긴 했지만 제가 특별히 노력하는 건 없고요. 아이를 잡았죠. 네, 아이를 100일 때부터 아주 좋은 교육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다 쫓아다녔어요. 저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나마 그런 간절한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 계속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 없으셔도 괜찮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처럼 꿈이 없으셔도 그렇게 내가 싫은 거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모습이 되고 싶다면 이 자리에 계속 나와보세요. 변화되실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이 자리를 지켰고요.
저는 꿈이 없었지만 2절에 나왔더니 꿈이 있는 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렇게 꿈이 많으시지? 그래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제 꿈처럼 저도 꿈을 도둑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꿈이 많은 사람이 됐어요. 그런 꿈이 많이 있으시다면 그런 꿈이 정말 난 정말 5년 뒤 10년 뒤 다른 삶을 살고 싶고 그런 정확한 꿈이 있으신다면 되게 구체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꿈을 내가 시각화하면 어때요? 더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꿈보드 같은 거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죠? 저희. 그래서 같이 모여서 정말 그런 꿈보드도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혼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데 나오셔서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계속 알리시고요. 같이 꿈을 이룰 수 있게 에너지를 모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거든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맨날 꿈만 꾸면 그게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이 목표라는 거, 목표라는 얘기만 들어도 초창기에는요, 너무 계속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죠? 나는 너무 못할 것 같은데, 저런 목표를 정하면 내가 이루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요, 그 부담감에 막 사람이 게으름이 와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 마음속엔 할 수 없다고 하고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내가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 권태와 게으름이 와요. 그래서 막 졸음이 쏟아져요. 엄청 피곤해요. 제가 그런 경험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자리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왜냐하면 저는 변화하고 싶었거든요. 여기에서 다이아몬드, 뭐 에메랄드, 제가 지금 에메랄드죠?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PT도 못 될 것 같은데 그냥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지금의 모습으로 계속 살다가는 내 아이한테 그런 멋진 엄마가 될 수 없었고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변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늘 강의가 재밌고 꿀처럼 단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강의가 달라지거든요. 하는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 쓰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에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는데 어느 날 내 친구가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해서. 근데 저는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여행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걸 정하면 내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제가 여기에 부부여행이었는데 가족여행으로 바뀌는 때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딱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좀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그 계기. 저희 아이랑 어떻게든 따뜻한 날에, 저 추위 되게 싫어하거든요. 따뜻한 나라에 놀러 가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공부한답시고 사업이 아니라 배우러 온다고 시고 아이를 맡겨놓고요. 밤에도 나오고 오전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배우려고 하는, 변화하고 싶었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욕심은 엄청 생겼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오전에는 나왔다가 들어가면 아이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녁에 가면은, 저녁에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결단을 하고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기고 이런 자리에 나왔기까지 했는데도 목표를 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목표를 정하면 꼭 이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희 아이한테. 그래서 그거를 결정해야 되겠다. 내가 이 목표를 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1년 뒤에 내가 반드시 이 11월 달에 여행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진짜 배우는 것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저 혼자 물건 많이 썼고요. 말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딱 1년 뭐 장기, 단기, 중기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잖아요. 그랬을 때 정확한 내가 이걸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시면 돼요. 꿈은 없어도 내 이 간절함으로 이 아이한테 정말 따뜻한 나라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 너랑 함께 있어주겠다라는 이런 정확한 목표와 기간을 딱 정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그런 게 없다.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 난 여기서 성공할 거야. 이렇게 결정하시고 앉아있잖아요. 그럼 미팅 앉아있는 것도 힘드세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 마음속에 막 열정이 불어오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뭐든지 다 적었어요. 기계 쏙쏙쏙 들어오고요. 그 시간이 2시간 길죠. 제가 지금 30분 하는 건데 30분도 길죠. 30분도 짧더라고요.
너무 아니 또 다른 얘기 안 해주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근데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너무 시간이 길죠. 그 마음의 차이더라고요. 내가 마음먹기 달렸고요. 내가 꿈꾸기에 달렸더라고요. 그걸 저는 여기에서 배웠어요. 지금도 늘 그렇게 열심히 마음먹고 열심히 도전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한번 도전해봤더니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요. 내가 나를 바꿔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내가 더 열심히 배우기를 결단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탱크화 있으시죠? 우리 매일매일 12Q 노트에 쓰는 그 탱크화. 그 탱크화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음원 듣고 책 30분 차 안에서 읽고 들어가고 집에 가면 무너지잖아요. 그죠? 주부들은. 집에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냥 내 몸만 싹 씻고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12시 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막 이러면서 결단을 해요. 그래서 책을 30분을 읽겠다. 제가 파운더스 PT 갈 때 제일 열심히 탱크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탱크화를 열심히 체크를 하면서 했고요.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반드시 이 시간을 낸 거에 대한 결과를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루에 5명을 만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겠다. 막 이런 결단을 스폰서가 내려준 게 아니라 내가 결단을 했다고요. 내가. 내 스스로. 나 혼자. 남편이 결정 내줘준 것도 아니고 제 혼자. 그런 결단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결단이 안 돼 있지? 그러면 간절한 꿈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다시 꿈으로 가셔야 돼요. 아유 결단해야지 절대 결단되지 않아요. 내가 더 간절한 걸 찾아보세요. 지금 상황이 너무 싫으시다고요? 그러면 도전해보세요. 왜냐하면 아무 조건이 필요 없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죠? 저같이 이렇게 자존감 낮은 사람도 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손발이 움직인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니까 막 손발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뭐 무슨 말을 하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죠. 제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때요 그러면? 그러고 나면 어때요? 막 명단이 막 떠오르잖아요. 근데 제가 주부로 10년을 정도 있었는데 명단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을 다 줬고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냥 찾아가서 제품을 전달을 했고요.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그냥 알렸어요. 그 사람의 반응에 내가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난 여기서 반드시 내 아이와 여행을 갈 거고 내 스폰서와 여행을 갈 거야. 난 내년에 11월 달에 여행을 갈 거야. 막 이러면서 되기도 전에 지금 11월이죠. 제가 9월부터 스타트를 해서 그 다음 11월 달에 여행, 다음에 11월 달에 여행을 갔거든요. 첫 해. 그때의 경험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때 그렇게 열심히 뛴 거를 계속 매해 한 3년 정도만 뛰었으면 아마 저도 다이아몬드가 돼 있겠죠. 에메랄드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무슨 얘기를 하는 게 들리지도 않고요. 이 내 주변 환경이나 여건과 상황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작은 명단을 하루에 한 번만 만난 게 아니라 명단이 없었잖아요. 명단이 없어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5번도 만나고요. 일주일에 내내 만나고요. 하루에 두세 번도 만나고 그랬어요. 그런 소비자들이 다 매니아가 되셨어요. 그 소비자 중에 파트너도 나왔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제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항상 스폰서님과 상담하고 그 명단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까? 이 사람을 어떻게 꼬드겨서 사업을 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서 어떻게 이 사람이 윤택하게 만들어서 같이 비전을 보고 이 사업을 도전할까? 이런 명단을 나누었다는 거죠. 그래서 명단을 스폰서님과 상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명단이 자꾸 내가 명단이 없어서 상담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꿈이 없어서 내가 간절함이 없어서 상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처음에 명단이 한두 명이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명단이 많은 사람을 시작하는 사람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히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두렵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사람의 명단은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렇게 제가 명단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저희가 제 모습은 너무 작고 초라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멋진 성공자 이런 이기욱 사장님이나 제 스폰서처럼 멋진 다이아몬드를 이루신 저희 업라인 사장님이나 이런 스폰서님을 어떻게든 만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그분이 시간이 언제 되는지 그분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계시는지 항상 저는 경청하려고 노력했고요. 지금도 그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든 이분한테
기회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내가 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분이 질문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요즘 하는 거는 요즘 파워 SDP 많이 하고 계시죠. 예, 파워 SDP를 통해서 많은 사업자들이 지금 나오고 계시잖아요. 저도 1:1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점을 통해서 리더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함께 배우면 더 빨리 성장하겠죠.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혼자 배워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1:1로 알려드리는 것보다 이런 시스템 안에 내 파트너, 내 소비자가 함께 하시면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시스템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도전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혼자 하는 일이라면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만남과 초대에 대해서 그리고 내 레그 사항에 대해서 항상 상담을 하시고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까, 팀워크로 도울까. 저희 하나하나는 너무 작잖아요. 그죠? 부족한 점도 많고. 그래서 팀워크로 우리 팀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도우려고 항상 노력했고요. 그래서 아마 저도 부족한 저지만 이렇게 에메랄드도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희가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이 비전을 내 모습 하나로만 모든 사람한테 전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성공적인 시스템을 이용해 보세요. 기존의 내 모습으로 이 사업, 내 고지,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쉬운가요? 그렇지 않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고집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머리가 커지면서 제 고집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내 생각이 자꾸 튀어나와.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이 성공 시스템대로 하지 않고 제 방식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부자 마인드가 없는 제가 아직까지 부자가 되진 않은 제가 그 많은 사람을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시고요. 시스템을 복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주부였고 스펙 없고 능력 없고 누구의 의지에서 살고 싶었던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주부도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구나 다 이 시스템 안에서 모두 함께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